오늘은 뉴욕타임스에서 다루는 글을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QAnon now as popular in US as some major religions. QAnon이라는 음모이론이 미국에서 중요한 종교들만큼이나 인기 있게 된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QAnon이 무엇인가? 미국 소식이 지금 많이 들리지 않는데, QAnon이 무엇이고, 그것의 conspiracy theory, 음모이론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QAnon은 극우적인, 근거 없는 여러 다양한 믿음들을 가지고 믿는 그런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자, 이들의 생각은요, 뭐냐면은, 사탄 숭배하는 소아성애자들, 즉 아이들을 성추행하는 그 그룹이 악마 그룹이요. 자, 그들은 주로 엘리트 민주당원이고 정치가고 저널리스트고 심지어는 산업 지도자 또는 오락 연예계 대표들 이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바로 이들이 QAnon의 한 인물로서 딥 스테이트라는 정말 깊은 국가 정부를 통제해 왔다고 믿는 겁니다. 자,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쫓아냈고, 언론과 많은 연예 산업의 배출을 통해서 트럼프를 죽이는데 일조했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럼 QAnon conspiracy theory는 이론은 무엇이냐면, 음모이론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악마와 선의 싸움이 있는데요. 공화당원 트럼프 대통령은 선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QAnon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The Storm이에요. 폭풍우가 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The Great Awakening, 대자각의 순간이죠. The Storm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종말을 맞게 되는 정부 고위직 파워 있는 사람들의 대량의 체포를 얘기합니다. 그들을 체포해가는 그 시기고요. Great Awakening은 바로 모든 사람이 아, QAnon 이론이 맞구나, 옳았다 라고 깨닫는 그 순간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유토피아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자, Q라는 것은 뭐 여러 이론이 있는데 Q라는 것은 고위급 정부 지도자를 얘기하고요. 결국에는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을 제압하려는 국제적인 관료 체제의 지도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Q는 알파벳에서 17번째 있기 때문에 17이라는 암호를 많이 쓰는데 알파벳의 17번째 단어로서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론이 지금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하고 바이든 대통령 선거 전부터 계속 발을 디디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는데요. 정말 믿기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엔 트럼프가 지게 됐고 트럼프가 자기 선거가 도둑 맞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음모이론에 힘을 얻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의 종교만큼이나 뿌리를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트럼프가 스핀 만들어낸 짜낸 언트루스, 사실이 아닌 웹, 거미줄 망에서 드라우 하면은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죠. 트럼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진실의 망에 아직도 묶여 있는 미국인들이라 이렇게 기사는 보고 있습니다. 1월 6일 날 트럼프의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미국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죠. 그걸 조사해 봤더니 결국에는 트럼프가 조장한 면이 있다. 또는 QAnon 음모이론이
이들을 부추겼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이미 버넌이라는 워싱턴 DC의 미국 그 연방 판사가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이렇게 의견서를 냅니다. 트럼프가 큰 거짓말을 했다는 것, 빅 라이라고 그러죠. 빅 라이는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도둑맞았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아직도 이날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피고인들로 하여금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우도록 계속 재촉하는 것이 아직도 미국 사회의 팽배에 있고요.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매일 중요한 뉴스라든지 또는 언론기관에서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나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이 판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QAnon이라는 것이 아직도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들에 의해서 퍼뜨린 음모 이론으로서 대중의 층에 상당히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라고 연방판사가 지적할 정도입니다. 미국인들 15%가요. 바로 결국에는 미국 권력의 모든 조종관이 사탄 숭배하는 소아성애자들 무리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 시민 15%입니다. 이거는 이제 Public Religion Research Center하고요. Interface USCO라는 두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QAnon을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15%나 된다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이 연구는 5,625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만은요. 25%가 바로 이 이론을 믿는다는 겁니다. 공화당, 민주당은 아닌 인디펜던트라고 그러죠. 무소속. 그들 중에는 12%가 믿고요. 심지어 민주당원도 7% 믿는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은요, 거의 3천만 명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3천만 명이, 결국 6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15%, 3천만 명인데 이 이론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의 종교 집단의 그 거대한 종교 집단의 파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들은요, 미국 그 애국자들이 폭력에 의지해가지고, 바로 이 소아성애자들을 내쫓고 이 나라의 의로운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죠. 자, 응답자들의 20% 정도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스톰이 와가지고 이 악마 엘리트들을 물리치고 정의로운 지도자들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미국인들, 특히나 백인, 주로 공화당원들은 거의 30% 정도가 이 이론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55% 공화당원들이요. 자, 이 중에서 55%의 공화당원들은 애매한 정도에 있어서 있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강하게 믿는 사람은 25%고요. 55%의 공화당 정도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이론이 맞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정도가 하나의 종교가 된다면요. 거의 뭐 미국의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만큼이나 백인만큼의 숫자가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종교 집단으로 자리 잡을 만할 수 있다고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데는
관계가 있는데, QAnon fiction, QAnon의 허구주의인 걸 믿는 것하고요, 무장투쟁이 필요하다는 신념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에 대해서 웃음을 친다고, 코웃음을 치면서 무시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믿음들이요, 정말 지구 종말적인 사고하고 폭력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보면요, 가면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QAnon의 픽션을 믿는 사람과 무장투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거 보는 거예요. 즉 악마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뉴스를 얻는 곳이 어디냐, 그것과 얼마나 많이 그들이 QAnon의 아이디어를 믿는지와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수적인 유튜브라든지 언론들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그 왜곡된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겠죠. 미국은 이제 One American News Network라든지 뉴스맥스 같은 이런 그 전통적인 극보수적, 극우적인 뉴스를 퍼뜨리는 아울렛들이 있는데, 부추기들이 있는데, 거의 그걸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가 완전히 QAnon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8%가요, 결국에는 스톰이 와가지고 엘리트를 다 쓸어버릴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치는요, 우리가 보통 팍스뉴스를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팍스뉴스를 듣는 사람 중에서 18%가 QAnon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팍스는 정말 극우라고 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이 믿는 정말 극단적인 극우는요, 거의 그걸 믿는 사람의 50% 정도가 QAnon 이론을 많이 믿게 되는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극구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작년에 뉴스 컨퍼런스에서 기자회견에서요, QAnon 지지자들이 자기를 지지해줘서 좋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I understand they like me very much, which I appreciate. 아, 저 사람들이 날 너무 좋아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얘기했고, 이런 움직임이 The movement was gaining in popularity.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오히려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트럼프가 점점 더 이들을 끌어들이는 언행을 하고요, 공화당원 사이에서 QAnon 믿는 사람들이 소수라고 하지만, 아까 25%라고 그랬잖아요. 애매하게 믿는 사람들은 거의 50%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음모론을 가지고 공화당의 지지 세력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지아주의 테일러 그린이라는 하원 의원, 그다음에 플로리다의 매트 게츠라는 하원 의원이 QAnon을 열심히 믿는다고 공표해서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되었죠. 게다가 이들한테는 후원금이 수십억 원이 그냥 막 떨어집니다. 선거철도 아닌데도요. 국회의원 초선인데도 이러는 거예요. 미국인들 10명 중에 4명이요, 코비드 19 백신도 바로 그 안에 감시 마이크로칩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그 괴물, 악마의 사인이 들어있어서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고 이렇게 믿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도 이런 QAnon 이론에 신봉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연구 조사를 같이 봤습니다.